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 빵공원에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요. 바게트인데요. 특별히 고기 요리와 잘 어울리는 매콤한 바게트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완숙 시작할게요. 밀가루에 대한 물의 비율을 오늘은요, 80% 해줬어요. 그래서 300g, 밀가루의 80%면 240g이죠. 물 240g, 찬물 그냥 해줬어요. 물론, 천연발효종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생이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오늘 가장 간단한 방법, 모든 분들이 특별한 재료 없이 맛있는 바게트를 구울 수 있도록, 이스트, 드라이 이스트 사용했어요. 드라이 이스트 한 스푼. 에다가 밀가루는 일반 강력분이나 중력분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스펠트 밀 사용하셔도 독일 밀가루로 따지자면 타입 630.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금 한 작은술. 그냥 마구마구 저어주세요. 얘가 너무나 맛있는 바게트가 된다는 거 설레지 않으세요? 이렇게 못생긴 그냥 밀가루인데, 그리고 오늘 치대기도 따로 해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반죽기도 뭐 특별한 사항이 전혀 필요 없이 가장 간단한 하얀 밀가루하고 드라이 이스트를 가지고 바게트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살짝 덮으신 다음에 한 30분 후에 한번 접어줄게요. 30분 지났거든요. 보시면 아직은 손에 끈적끈적 묻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에 찬물을 묻힌 다음에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늘어나죠. 힘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럴 때쭉 늘려서 접어주고 쭉 늘려서 한번 접어주고요. 이걸 저는 많이 여러 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한 번, 두번 하고 그냥 툭 놔두시더라고요. 자, 다시 30분. 보이시나요? 뿔룩? 자, 볼게요. 조금 더 힘이 생겼어요. 생겼어. 뚜껑을 덮어서 다시 30분만. 그러는 사이에 충전물 준비해 볼게요. 이 조그맣고 귀엽고 앙증맞은 뭉툭한 근데 딱 알아보셨죠? 얘가 이렇게 순하게 생긴 만큼 맛은 절대 순하지 않다는 무지무지하게 매운 할라피뇨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오늘 주인공인데 이 매운 할라피뇨를 생으로 사용은 하지 못하고요. 짠! 피클을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피클이라 해서 오이 피클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수분을 일단 빼신 다음에요. 매우니까 장갑을 끼고 잘게 잘라줄게요. 자, 이제 반죽을 더 이상 접어주실 필요가 없고요. 충전물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작업대 위에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물을 곱게 뿌려주신 다음에 반죽을 조심스럽게 넓게 펼쳐주세요. 반죽이 얄팍하게 넓게 다 펼쳐졌으면 이제 치즈와 할라피뇨를 곱게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사용한 저는 체다 치즈 사용했는데 뭐 모짜렐라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기호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걸 넣어주시면 되겠죠? 참 여기에서 물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게 눌러붙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얄팍한 반죽에 수분층이 생기면서 이걸 나중에 접어서 성형을 해줄 건데요. 그때 공기층이 형성되는, 그래서 나중에 기공이 좋은 빵이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자, 얘는 이제 냉장고에서 하룻밤을 재워주세요. 하룻밤을 곱게 자고 일어난 반죽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기포들이 보이시나요? 참, 기포는 어마어마한데, 전체적인 볼륨은 많이 높지 않죠? 충전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가능하면 손을 많이 대지 않고 하는 걸로. 밤사이에 생겨난 기포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함인 거 다 아시죠? 하나 또 밀가루를 조금 묻혀서 살짝 적당히 늘려주세요. 여기에도 살짝 눌러서 살짝 돌려서 살짝 돌려서 마무리 있는 부분은 꼬집어 주시고요. 모양을 살짝 잡아주세요. 저는 뚱뚱하고 짧은 거보다 조금 가늘은 걸 좋아하거든요. 자, 밀가루를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밀가루를 뿌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양을 밀가루가 묻고 난 다음에 모양이 안 잡히는 거 아시죠? 한 가지 그리고 하시다 보면 한쪽 부분은 살짝 뚱뚱한 것 같고 한쪽 부분은 조금 얇은 것 같으면요. 얇은 부분은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뚱뚱한 부분은 살짝 돌려주시면 이 뭐지 크기가 보완이 되거든요. 예. 성형한 바게트는 바게트 틀에서 2차 발효를 시켜주고요. 한 30분 정도. 자, 이제부터는 원 플러스 원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 똑같은 재료로 반죽을 한 가지 더 만들어뒀어요. 근데 똑같은 분량과 똑같은 재료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충전물을 처음부터 같이 섞어뒀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성형을 할때두 개로 나누어주지 않고요. 여섯 등분을 해가지고 훨씬 가늘고 얄팍하게 구워봤어요. 바게트 틀에서 2차 발효를 하고 있는 반죽이 보이시죠? 근데 바게트 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 그쵸? 그리고 몇만 원씩 하는 발효 헝겊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얼마 안 돼. 게다가 이런 물건들이 필수품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게트 틀도 없고 전문 발효 천도 없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근사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 이거 옥스포드지 집에 옛날에 무슨 탁자포 한다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두 겹으로 접어서 그 위에다가 유선지를 놓으니까 어떤 천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자포이거나 행주이거나 두터운 행주이거나 모든 걸다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고를 잡아서 반죽을 2차 발효를 시키면 세상에 다시 없는 바게트 틀이 돼버렸죠? 짠! 예쁘다. 저는 이런 게 이렇게 예뻐 보이나요? 여러분들은요? 살짝 반죽이 워낙 물러서 지금 칼집을 내야 되는데 칼집의 의미가 사실은 크게 없을 거야. 그래도 한번 일단 밀가루를 곱게 한 번만 더 해주고요. 사선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얘네들을 오븐 선반에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잘 보세요. 짠! 오븐 선반에다 고스란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븐 선반에 넣으신 다음에도 발효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를 다시 잡아주시면요. 얘네가 옆으로 퍼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겠지요? 220도로 맞춰줬거든요. 넣고 아래에다가 오븐에 물컵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 스프레이를 대신 아주 신속하게 하신 다음에 25분에서 30분 정도 구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신속하게 원 플러스 원 날씬한 미니 바게트도 넣어주세요.
노랗게 톡톡 붉어져 나오는 치즈가 마치 옥수수알 같지 않으세요? 얘네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결과 보고 드릴게요. 그 할라피뇨의 그 매콤한 그런 향하고요, 치즈의 걸쭉하면서도 포근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둘이 조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사실은 이 순간이 무지하게 떨리는 순간이에요. 속의 기포가 어떻게 생겼을까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오! 숭숭 뚫린 기공 사이로 노랗게 녹아든 치즈, 그 맛이 상상이 되시나요? 자, 1+1 미니 바게트드요. 소리가?